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MLCC입니다. 전장 사업이 고성장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의 파워 인덕터도 드디어 전장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전장용 파워 인덕터 시장을 휘어잡기 위해 대비시키는 신인, 지금 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와! 자,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전력을 변환하고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한다. 전장용 파워 인덕터 피아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데뷔하신 거 맞으시죠? 네. 이야, 앞에 전기차 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기차 카메라에 탑재되는 파워 인덕터라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파워 인덕터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전원회로에 들어가서 배터리에서 오는 전력을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전력으로 변환시키기도 하고, 반도체의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도 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자장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특별히 전장용 파워 인덕터 대비조로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동차가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재나 부품, 동력원, 디자인 등 모든 요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전장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었는데, 저도 강력한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일은 없었나요? 남들과 다른 저만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해왔어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방막형으로 대비를 준비해왔습니다. 방막형이요? 기판 위에 도금 방식으로 코일을 형성하는 타입인데요. 고전류에서도 특성이 우수하고 손실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크기는 더 작지만 더 높은 전류 흐름으로 사용 전력을 감소시켜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와, 한마디로 튼튼하고 야무진 인덕터네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비결이 있다면? 저희 소속사에서 자성재를 개선 개발해 차별화된 매력을 만들어주신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반도체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니까요. 파워 인덕터님, 그리고 주변에서 저랑 많이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제 MLCC, 포스트 MLCC로 불리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영광이죠. 앞으로도 높은 전류를 견딜 수 있는 초고성능의 전장용 파워 인덕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삼성전기 소속으로 정말 자랑스럽네요. 전장용 파워 인덕터 첫 대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전장 부품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래요. 그럼 이제 파워 인덕터님의 무대를 끝으로 오늘의 쇼케이스는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비어 비다. 비어 비다. 오늘 난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빛나는 별. 어때, 안정적이니? 별은 별이야. 좋아, 기분이다. Everybody now. 자전력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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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켜자. 시동 켜자. 시동 켜자.